근데 여러분, 한 가지 속보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이 3개입니다. 지금 한번 분기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드미에 써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엔딩 하나 봤으니까 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점선 아래, 요 아래 엔딩이 하나 더 있대요.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두 개를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써 있네요. 맨 아까 위쪽을 보니까. 참고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노멀 엔드, 한번 이상 신에게 기도한다. 트루 엔드, 신에게 한 번도 기도를 올리지 않은 채 진행하고 카르마치를 80 이하로 만든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입력하는 장면에서 이름을 알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 이걸 분기를 먼저 확인하고 게임 플레이를 시작할 걸 그랬구나.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아, 아닌가? 잠깐 카르마가 아니야. 신 기도를 어차피 한번더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기도를 한번더 하면 안 되지? 한번더 하지 않고 카르마 80 이하지? 점수합시다! 뭔가 저 말들도 이제 다르게 들려. 첫 만남이었다는 게 그저 지켜봤다는 거였구나. 무참히 시든 꽃이 있다. 어래? 이런 거 원래 있었나? 만지니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다. 저런 거 원래 있었나요? 시든 꽃? 지금 엔딩을 하나 다 봐가지고 또 하나의 엔딩을 보기 위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그 이름 찾는 데였던가요? 아, 아니다. 나비 잡는 데군요. 나비 굳이 잡아야 되나? 무늬의 죄 없어. 무늬의 죄 없어. 잡을 수밖에 없어. 또 어디 갔어? 저 시든꽃이요. 아까도 있었나요? 우리 맨 처음에 1회차로 게임할 때저 시든꽃이 있었나요? 봤던 것때왜또 놀라나? 또 어딨니? 여기 있다. 또 하나 어딨니? 여기 있다. 또 하나 어딨니? 여기 있다. 얘는 은근히 잡기 힘들어. 태우고. 시든꽃 없었어요? 2회차라서 진짜 그런가? 아, 딱 80이다! 이상 뭐 하면 큰일 난다! 오한 이리 와. 꽃밭이 이뻐 하고 있었던 게 알리카였다, 이 말이죠. 진짜.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되게 충격적이긴 하다. 저게 다 내가 다 같이 다니고 있던 걔, 그 아이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너무 충격이야. 이 아이가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였어. 내가 가지고 다니고 있던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었고. 하, 진짜. 이게 나를 향한 마음은 없었고, 알리카를 향한 마음은 있었네. 거의 스토커 같은 거였던 거죠. 감시를 위해 시작했다가. 여기도 시든꽃 있다. 만지니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름을 알면 바로 저기 이름을 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바로 AZBELL Aspel. 이렇게 하면 트루 엔드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가보죠. 아스벨. 기도를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자, 어? 잠깐만! 무참히 시든 꽃이 있다. 여기도 있어. 만진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다. 어? 어? 다르지 않아? 어? 아, 아니구나. 여긴 갔구나. 이 다음이 문제구나. 있잖아. 무슨 속셈이야? 시치미 떼지마, 계집. 뭐, 됐어? 나는 널 믿어. 뭘까? 근데 나는 트루엔드로 가는 길이 이건지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건데 나리자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걸까? 왜 나리자는 이런 행동을 선택했지? 생각해보니까 막상 지옥으로 오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긴 데려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어? 잠깐! 여기 일로 쓰는 건 처음이지 않아? 나리자. 여기 일러스트 원래 안 나왔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리자. 아리카, 여기 있었구나. 오원이. 난 여기서 악마한테 받쳐질 예정이었는데. 예정이 조금 앞당겨졌나봐. 그런 얘기할 때야? 빨리 도망치자! 아마 소용없어. 이제 도망칠 데가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분명 당신이랑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할 게 뭐야! 내가 그랬잖아.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나서 내가 살던 도시로 오라고. 너한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해. 저게 이제 불이... 고마워, 오원이. 적어도 당신만은 꼭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어? 나는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죽은 건 이곳이 아니었다. 그 두 사람이 죽은 건 이곳이 아니었다? 무참히 시든 꽃이 있다.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시든 꽃을 손에 넣었다. 그 꽃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 가겠습니다. 어, 맞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쭉 가보죠. 그러면 아즈베리 뒤에서 오겠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과연 뭐라고 할까? 이제 네 소원이 이뤄질 때가 온 거야. 아, 맞아. 아, 이건 거울 깨는 거구나. 응. 여기까진 갔네요. 이 부분은. 이거 이제 필요 없지? 기다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시점에서 너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드디어 저 거울 안 깨졌어. 저 거울 드디어 안 깨졌어. 어,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세이브 가능한가,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떠올리고 싶었던 것뿐. 아, 잠깐만. 더할거 없지? 다 했지? 가자. 나리자가 세이브의 소중함을 2회차에서야 드디어 깨달았다? 갑시다. 과연 어떻게 될까? 신이여, 저는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다. 여기서! 과연, 아, 없어! 일단 오원이 없어! 내가 가장 생각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아이였다. 나리자, 있어? 둘이 친했구나. 여전히 개성적인 방이구나. 안녕, 알리카. 전에 인형을 줘서 고마워. 굉장히 기뻤어. 뭐, 그것도 편지랑 같이 숨겨져 버렸지만. 그 아이는 내 유일한 육친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전혀 모른다.
애초에 쌍둥이였구나, 그럼. 유일하게 아는 건 어머니는 예전에 아즈벨님께 바쳐진 재물이었다는 것. 아버지는 남자 신자 중에 누군가. 여자 중에서 골라진 재물이 어떤 취급이었을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이야, 담례로 이거. 아까 그 시든 꽃! 어, 꽃? 응, 전에 근사한 꽃밭을 발견해서 너한테 주려고. 알아, 보고 있었으니까. 고마워. 너리죠. 그런 녀석은 내버려두고 저쪽에서 아즈벨님 놀이하자. 네가 에디냐? 네가 유일하게 저기 문장 껴있던 걔냐? 어째 말하는 말투가 비슷하나? 너 나한테서 눈이랑 다리랑 심장 뺏어가려고 했던 게 너였냐? 그런 녀석이랑 얘기하면 안 돼. 이 녀석은 이교도야, 이교도. 맞아, 에디. 에디, 미안해. 다음에 놀자. 으잇. 다음은 에디가 받쳐지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부럽네. 그런 건 잘못됐어. 난 죽기 싫어. 그 아이는 조금 특이한 감성을 가진 듯했다.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서야 알리카는 특이하겠다, 확실히. 처음부터 신앙심을 주입받은 아이들이잖아. 아즈벨님께 바쳐지는 건 최고의 기쁨인데. 그럼 넌 누굴 믿어?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계속 힘들기만 해. 누군가에게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힘들기만 하고. 죽어도 어디에 갈지 몰라. 아, 냉장고 갖고 있던 딴 애일걸요? 클레오라 내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야? 오원 말이야? 맞아. 넌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애써 미소로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말해서 전혀 숨기지 못하고 있죠. 그럴지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이 너의 신이구나. 나는 진심으로 그 아이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그 때문이기도 하다. 내 소원이 이뤄지면 사후세계에서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승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죄물이 되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방법도 있을까 생각했다.